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하시는, 네. 저도 너무나 기대하는, 네. RUF에 관한 소식 말씀해 주셔야죠. 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시죠? 제가 아주 천천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RUF는요, 작년 여름 고요속의 외침 이별 공식으로 그 레이브 열풍을 일으켰고요. 또 그의 가을, 또 발라드로 새롭게 리믹스한 상심이라는 곡이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RUF가 오랜 침묵 끝에 저의 생방송 TV가의 20을 처음으로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럼요. 정말 빅뉴스인데요. 네. 작년 가을이었던가요? 저희 생방송 TV가 20에서 일찍 고별 무대를 했었습니다. 예. 6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RUF. 네. 과연 어떤 모습을 했는지 신곡 발표를 앞둔 네. RUF의 화면을 저희들이 준비해봤죠. 네, 빨리 봐야 되겠죠? 네, RUF입니다. 보시죠. 모습이었죠? 바로 어휴.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백 투 더 블랙이란 거 뭐 암흑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나라 쇼를 대표하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네. 저희 감독님이 시키했어요. 네. 제 생방송 TV가 이 시간에 마련하는 RUF 스페셜 무대 예. 다음 주에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도록 하고요. 네.